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 지금 모그리 채널 깜짝 이벤트 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로블록스 아이디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매일매일 무료 로블록스와 한정팻을 선물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야입니다. 오늘 또 뭐하게 왔느냐. 자 여러분, 마인드 시뮬레이터 2가 업데이트 돼가지고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구독탑 여러분, 지금 마인드 시뮬레이터 2가 업데이트 됐는데 본서버에 업데이트 된게 아니에요. 지금 마인드 시뮬레이터가 테스트 서버 떨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지금 업데이트 적었는데 와우, 역시 기대한 만큼 업데이트 굉장히 화려합니다. 자 뭐가 있는지 바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이 테스트 서버가 되게 좀 회자예요. 아니 모든 패스를 다 낄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거. 와우,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이거 뭐야. 아니 네온 어비스 이거 뭔데. 어? 아니 저 여러분, 아니 네온 어비스 샤이닝 패시, 아니 나 미쳤어요. 아니 뭐 이렇게 이쁜 게 다 있는지. 와, 와, 아니 이 팻, 아니 상당히 많이 이쁠 줄. 와우. 자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보여줄게. 잠깐만. 자 이번에 또 테슬라 큐브라고 생각했거든. 야 내가 봤을 때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좀 초힙 패션 같은. 와 테슬라 큐브. 야 여러분 이거 이렇게 도는 거 보세요. 와 뭔가 굉장히 좀 마이닝 시뮬레이터스러운 그런 패션이다. 와 멋져 이뻐. 그리고 얘들아, 야 보면 알겠지만 제가 루미너스도 야 루미너스 샤인도 지금 이렇게 낄 수 있다고. 와 됐어 개자 감사합니다. 땡큐.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 일단 이렇게 펫 좀 끼고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펫도 지금 이렇게 최고로 낄 수 있고, 그리고 자 인피니트 백팩 준비되어 있고요. 야 여러분 마음대로 깔 수 있게. 와 이런 거 다 준비해놨어요. 이쁜 거 한번 껴볼까? 이건 뭐야? 코믹. 야 코믹도 있다. 코믹도 이걸 한번 껴보도록 할게. 나세 코믹낫. 와 이거 되게 예쁘다. 코믹낫. 우와. 야 다 껴보자. 아니 이거 테스트업이니까 우리가 그 뭐냐 평소에 할 수 없던 거 막 누릴 수 있거든. 자 꽃무늬도 있는데 꽃무늬는 좀 희귀한 편이네요. 와 근데 흔한 거 치고는 좀 많이 이쁘다. 꽃무늬 상당히. 홀로그래픽. 와 야 홀로그래픽 이것도 있다. 옵션도 있어. 와 이거 껴보자. 홀로그래픽. 와 와 너무 이쁜데 이거. 어? 야 지금 이거 무지개빛으로 막 날씨 번쩍 벌어요. 와 이게 정설라. 와 너무 이쁘다. 야 이거 나 나오면서 바로 구하고 싶다. 어? 야 와 대박이다 이거. 어? 아 이런 식으로 일단 좀 장비 좀 장착을 했는데.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 이걸 또 뭐가 나왔느냐. 자 또 환생샵 한번 또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생샵 가면은 그러자 이번에 우와 새로운 환생 무기 코스모스. 우리 또 스캡터? 스캡터가 요거 뭐지? 낫이라는 의미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 스캡터가 약간 그런 거 같아. 약간 뭐 약탈자 이런 거 아니야? 우주 약탈자? 그런 뜻인가? 아 정확히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그게 지금 16,250 이거 팔리고 있고요. 하나에 1350 곡괭입니다. 어? 잠시만 1350이면은 이게 지금 오메가 나시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야. 아 오메가 나시 또 많이 높긴 한데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확실히 옵션이. 그러고 이번에 또 뉴턴 스토리지 이런 거 생겼네. 그리고 네 나머지 똑같아요. 지금 이게 두 가지 이게 선생님 참고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한번 껴보자. 좋아 좋아. 우와 우와. 아니 잠깐만 다 빼봐. 와 나시 아니라 무슨 마법품 같아. 와 너무 이쁜데. 와 아니 너무 이쁜데요. 와 아니 이거 가방도 왜 이렇게 이뻐. 헐 아니 가방도 너무 이쁘고 나도 너무 말도 안 되게 이쁜데? 잠시만요 이거 한번 스킵 해보자. 와 일반 나또 겁나 이쁨 미쳤듬. 아니 약간 진짜 당장에 가가지고 그 해리포터 마법사 돼가서 그런 느낌이야. 아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아 이럴 수가. 자 여러분 무엇보다 이번에 아 새로 나온 거. 자 여기 새로 지금 우주맵이 나왔다는 거. 이거를 절대 놓치면 안 되거든요. 얘들아 나 이거 지금 방송 키기 전에 내가 한번 가봤거든. 근데 진짜 미쳤어. 뿅. 자 이런 식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거. 자 지금 우리가 있는 또 오버월드라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자, 이런 식으로 사이버 갤럭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이버 갤럭시 도대체 뭐가 있는 거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행성 넘어 옆편으로 텔레포트 렛츠 고. 야하 자 녹음은 지금 우주에 도착했습니다. 와 아니 우주에서 땅 파고 있어야 돼? 에? 아니 어차피 땅 파고 있어야 돼 우리 이녀들아. 자 그래가지고 여기 우주에도 또 알이 몇 개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점도 있는 것 같은데 우주 상점은 뭐가 있는 건가? 한번 가볼까요? 자 이쪽 보면은 아 어? 이건 뭐야? 여러분 지금 뭐 우주 전용 코인이 따로 있는 것 같죠? 이걸로 살 수 있는 나시 있는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거 나 아니 나시 지금 전투를 상당합니다. 1600에 스피드 440이라 나쁘지 않죠? 그리고 지금 자 이거 지금 여기 또 펫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만 이따 보도록 하죠. 커밍순도 있네 아직. 그치? 아 여러분 이게 그거네. 사이버는 사이버 쪽에서 캘 수 있는 코인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사이버 스톤이라고 캘 수 있는데 자 이걸 좀 한번 내려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야야야 야 여기는 광석이 그거네. 우라늄이 있어. 우라늄 이건 미스들 아니라.
잠시만, 근데 혹시 여기도 그러면 그거 되는 거야? 버거 되는 거야? 오빠! 여기도 버거 되네? 아하하 이거야! 자 그러면 어떤 광성이 있는지 한번 쭉쭉 내려와 보도록 합시다. 렛츠고! 나 여기에 리튬? 리튬인 것 같은데 그치? 리튬 있고 우라늄 있고 그거 말고 다른 종류의 거 있나? 방도? 어? 잠시만 두 종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말고 다른 거 있나? 좀 내려와 봅시다. 어? 뭐가 있다. 징크? 아, 이 징크가 뭐지 영어로? 아 뭔지 모르겠어. 얘들아 영어 아는 친구 좀 도와줘. 어? 어 있다 검은색. 오스미움. 오스미움이란 광석도 있어요.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오스미움은 뭐야? 좀 들어. 와! 하하하! 여기 또 어마어마한 광석이 있습니다. 이름이 일렉트로니움이라고 하는데 아 이런 광석이 원래 있었나요? 알고 있겠습니다. 그냥 좀 이 필드 캐드로 할게요. 야 우주에는 어떻게 없거든. 자 여기 11만 5천원짜리 이거를 많이 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와 여기 있다 보라색 보랏빛 광석. 이름은 이리디움. 이리디움이 25만이네요 아마 이리디움이 제일 비싼 그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리디움이 25만 자 여기는 일렉트로늄이 11만 5천원. 이리디움을 많이 모으면은 자 우리 부자 될 수 있을 것 같은 거니까. 아 여러분 여기에 단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 깊이 쉐드까지 도달했잖아. 1500미터까지 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 보랏빛 광석 자 이걸 많이 모으는 걸 목표로 달려가야 돼. 자 다시 우리 또 표면으로 올라갑시다. 가자. 자 그렇게 해서 자 우리 또 코스미 어비스 여기도 한번 봐보라. 여기에는 또 다른 스페이스 오마나. 아니 아 여기도 좀 굉장히 좀 화끈하게 주는데? 보이나? 자 그리고 여기에 알리 0.4포짜리도 있습니다. 1포하고 근데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여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우리 목표는 맨 마지막이죠. 사이버코어 여기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여기서 일단 사이버 체스트 먹어주고 정말이나. 자 여기는 0.02포 아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이번 대장 패시 자 여기 있는 테트라 큐브 이게 아닐까 싶은데 자 여러분 네온오비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상점에서 자 여기 살 수 있는 그 이거란 말이야 그 로봇스 알이라서 좀 많이 비싸고 자 우리는 이제 테트라 큐브를 얻기 위해서 좀 고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자 그러면 한번 좀만 까보도록 할까요? 좀만 까보고 갑시다. 가자. 나나나나나나나나나 nope. 어? 잠시만 아 위에 거? 뿅 nope. 사이보그 얻었고요 짜잔 nope. 짜잔 짜잔 nope. 어? 야 잠시만 여기 해충에 사이버 너그러면 있는데? 오 좋아요. 잠시만 얘들아 우리 거래 한번 안하면 섭섭하지 않느냐? 다 해봅시다. 자 우리 여기 있는 친구랑 한번 거래부터 할게요. 이번에 거래가 슬슬 나왔거든요 여러분. 거래 안돼? 아 테스트 거래 안돼요? 아이고야 아무튼 거래 기능이 나오긴 했습니다. 거래 안될 뿐이지 아유 아쉽습니다 아쉽고. 자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자 여기 있는 도감촉 보시면은 자 이렇게 또 뭔가 시크릿팻 숨어져 있습니다. 시크릿팻이 뭔지는 모르겠죠. 아니 시크릿팻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지 한번 우리 또 얻은 다음에 또 자랑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다음 드롭은 이렇게 우리 또 테스트 서버에서 업데이트 리뷰 깜짝 해봤는데요. 야 역시나 마이닝 시뮬레이터 2 아니 지금 굉장히 좀 핫한 게임답게 뭔가 업데이트도 준비를 막 잘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음 드롭은 시청해 감사드리고요. 자 저는 다음 시간 도전 갈찬 로블로 선대수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열심히 광석해봅시다. 바이바이.